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 짐을 싸는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짐을 쌀 것인가를 천천히 급하지 않게, 여러분 많이 저장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예. 갑자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재능이 왜 내게 되죠?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 예.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인생을 통해 지켜가야 됩니다. 잃어버려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도,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그것,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버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주는 연습해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 가방 지금 엄청 크죠? 가방 커요, 그렇죠? 오늘 이제 이렇게 학교 오면서 하지도 않는 그놈의 영어 붙잡아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읽지도 않는 그 책을 또 집어넣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거워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은 좀 든든해요. 내가 뭔가 그걸 하고 있다는 착각을 들죠. 아니에요. 가방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가방을 좀 좁게 만드세요. 작게. 정말 꼭 필요하고 수시로 만지고 수시로 내가 봐야 될,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신앙은, 또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성경 말씀은요,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다윗이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실감은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믿었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정말 이 아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의 배반을 통해서 왕위, 왕위로부터 쫓겨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실감입니다. 근데 더 큰 상실감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셨던 이 왕위인데 내가 이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실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정말 날 하나님 버리셨나요? 제가 이제 만나본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런 딜을 합니다. 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아끼신다면 이 정도는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겪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주셨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를 표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 이런 상실을 겪고 분노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의 그 다음의 모습 뭐냐면, 화풀이를 하려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주변도 망가뜨리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 그것이 중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부끄러운 한 해 취미가 있어요. 부끄럽지는 않은데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취미가 있어요. 전 지금도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합니다. 슬픈 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이 아파서 잘 못하는데, 눈이 침침해요. 죄송해요. 눈이 침침한데 플레이스테이션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거기서 이제 위닝 뭐 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게임을 한 40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별로 슬퍼하지 않고, 뭐 게임한다고 하나님 막 버락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게임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 안에 분노와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안 되는 그 순간은 그게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화나 있는 상태예요. 분노인 상태예요.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여러분, 치킨은 맛있는 거죠. 먹어야 돼요. 치킨을 너무 지나치게 먹는다, 나는 치킨을 좋아해요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분노에 대한 메꿈으로 치킨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되게 좀 슬프죠?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면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 이성교제를 하는데 이성교제하는 그 상대를 향해 또는 친구를 향해 뭔가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합니까?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을 좋아해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뭔가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분노를 그렇게 화풀이해 나가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참 거룩하게 화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화풀이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화풀이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상실감을 갖고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올 때는 화가 나고 분노를 하면서 뭔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에 영어 공부하는데 별로 즐겁지가 않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공부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공부를 막 열심히 해나가는 그 모습 속에 뭔가를 나는 만회해야 돼. 나는 뭔가를 잃어버린 거를 빨리 보상받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해나가면요.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저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면 저는 대학 1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죠? 라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저 신학과에는 조각처럼 생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누구는 이렇게 참 정교하게 만드시고 나는 대충 버무리고 막 이렇게 그냥 대충 하신 것 같고 사실 제 인생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간격의 상실감이 제 안에 너무 많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도 많이 했고 지나치게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고 지나치게 뭔가를 만회하려고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서 어떤 그런 동아리 활동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내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만나를 때 그 만남을 갖고 왔을 때 더 큰 쓰러림과 외로움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실은요 만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실을 대하는 정말 중요한 태도를 알려드릴게요. 저를 잠깐 보실래요? 말도 안 되는 저의 목소리를 좀 따라해주세요. 엉엉 울어야 돼요. 우셔야 돼요.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자꾸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 우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큰 계획을 세워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린 느낌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엉엉 우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르짖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엉엉 우시는 거야. 여러분 우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이야. 우는 것은요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좀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서 잃어버린 듯한 그 허무함들을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삶은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쫓겨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노력만 하면 애쓰기만 하면 모든 걸 다 가질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잃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뭐 외부적인 활동을 늘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접목하면요 버리는 연습하십시오. 버리면서 우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장가가기 전에 저는 좀 남부끄러운 좀 부끄러운 중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독은 저희 아내를 만남으로 많이 해결됐는데 저는 사실 한국형 던킨 약과를 되게 좋아했어요. 약과 그래서 약과를 한 10개 사면 그 자리에서 한 9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개는 꼭 남겨요. 왜 남길까요? 그것까지 먹으면 난 짐승이다 뭐 이런 식의. 저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저의 건강을 여보 그거 이제 안 먹어야지. 드디어 저한테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되죠?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고 나면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약과 중독이었으니까 아프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프다는 그 감정을 오래 느껴야 됩니다. 아프다는 감정을 오래 느낀다는 건 뭐냐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나는 행복해야지. 자꾸 보내야 되고 잃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가져서는 안 될 걸로 자꾸 행복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걸로 행복하자. 이 위해서라도 엉엉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자꾸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 잃어버리다며 그 슬픔, 이런 걸 막 안고 살면서 그 마음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 행동의 동기를 막 혼탁하게 만들면서 자꾸 보상과 만회하려고 그러고 쫓겨가려는 삶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왕 위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울면서 그 왕 위에 대해서 어쩌면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3편 그 이유를 보면요, 다윗이 달라집니다. 왕위가 없어도 충분히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논조로 시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다 가질 수 없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버리고 버리고 버려져도 결코 버려지지 않는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것, 그걸로 내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갖고 가리라. 그 결단, 잃어버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과 아쉬움과 왜 내 용량이 더 컸더라면 그걸 다 보관했을 텐데, 내가 더 탁월했더라면 그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잃어버리고 잃어버려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놓으신 그것, 나는 그것으로 내 삶을 살리라라고 자기를 인정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발견되고 소명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울면서 잃어버리십시오. 혹시 지금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해버리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삶이 더 가방이 커지고 진짜 가져야 될 것들을 못 가지고 진짜 만져야 될 것들을 못 가지면서 엉키고 설키면서 삶이 어수선해집니다. 포기하시고 울면서 포기하십시오. 혼자 우는 게 너무 슬프면 친구를 불러주세요. 친구야, 나 사실 최근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울면서 보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두려워. 같이 울어줘. 같이 울면서 같이 포기할게. 좀 나 좀 도와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상실과 친해야 되고 잃어버림과 친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명에 대한 수많은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목표를 삼으면 여러분들의 목적을 다 이룰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꼭 붙잡고 내 인생의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내 옆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나머지는 잃어버리고 엉엉 울면서 잃어버리고, 그 삶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끄덕끄덕 저장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른지 우선순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명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